때문에 교양 있는 신앙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목을 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네, 오늘 말씀에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양과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에서의 교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5장 이후로 바울 일행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베레아 지역까지 오게 된 어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 바울의 그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이 일행들은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출발을 합니다.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통해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루스드라 이후로 아시아로 가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바울이 아시아로 갈 것을 이제 생각했다는 것을 계획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시아 지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그것도 이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죠. 근데 그 마게도냐에서 처음 가는 성, 첫 성,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귀신을 내쫓아준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소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이 감옥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켜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도망 아닌 도망, 탈출 아닌 탈출을 감행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3주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쫓겨가서 결국에 오늘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거든요. 베레아로 이동을 3주 만에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 3주에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 이 굉장히 은혜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3주만 그곳에 유했을 뿐인데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지역이 그 도성이 복음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W 공동체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곳 여의도에 자리를 잡고 터를 이렇게 잡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내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이제 이미 만 10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올해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천하를 어지럽히는 아주 몹쓸 사람으로 여기고 이 바울의 일행들을 쫓아나게 되는 거죠. 핍박해서 굉장히 어렵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도망자 신세로 또 쫓기는 신세로 말미암아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도착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았었는데 베레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교양 있는 신앙,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대하는 이 베레아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교양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양 있는 사람, 신앙의 교양이 있는 우리 W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양 있는 신앙은 무엇이고 또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의 말씀 크게 시작.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보석금을 받고 조건부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야손 일행을 놓아주게 됩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 일행을 숨겨주고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쫓겨가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야손 일행은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 거죠. 복음을 전하는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돕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기에 이르는 거예요. 바울 일당은 야손 일행이 자신들을 도와줬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곳에 내가 데살로니가에 지금 3주째 머무르고 있는데 이 3주 동안 머무르는 것이 바울 일행에게도 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유익하지 못하고 자신을 숨겨준 자신들을 도와준 야손 일행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8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열심히 또 도망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바울이 옮겨갔습니다. 근데 옮겨간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핍박을 당해야 될까?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왜 그럴까? 전 저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시골교회 목사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계시고 제가 목사의 자녀로 살 때는 존경받는 위치였어요. 너 아버지 뭐 하시니? 물어보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 좋은 일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를 보면서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그럼 약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는 어떤 지금의 시대의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바울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면 안 보이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면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 핍박당할까봐 괴롭힘을 당할까봐 혹시 바울은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고 그 지역 가운데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에 바울이 베레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회당을 찾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모이면 10사람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고 깨닫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순모임 장소 같은 예배당과 같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늘 이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함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약의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늘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다녔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좀 사업 수완이 있었나 보다. 들어야 될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지역,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맞는 방법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도망자 신세라는 거예요. 늘 감옥에 쫓겨서 들어갔고 붙잡혔고 매를 맞았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돌에 맞아
누워있다가 일어난 적도 있고 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참 신실해요. 어느 지역을 가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도 먼저 자기가 가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곳,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곳에 가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이 유대인의 회당, 복음이 거부를 당하는 그곳, 바울은 그곳을 찾아서 언제 어디서나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가면 욕먹을 게 뻔하고 가면 어려움 당할 게 뻔하고 쫓김 당할 것이 뻔한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싫다고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사명은 어떠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죽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당을 찾았지만 늘 어려움을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이 복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베레아라는 지역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변화된 것이 없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지나간 이후에 그 지역이 완전히 새로운 옥토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명이 없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의 말씀 시작.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교양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양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칭송받고 대접받고 대우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레아 사람들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낯선 우리 지역의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W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도 그랬고 또 다른 공동체의 설교를 말씀을 설교자가 부재시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되면 한 5분은 너무 힘들어요. 저 인간은 왜 왔을까? 저 사람의 유머 코드는 언제 웃어줘야 될까? 이것에 사람들이 회중들도 저에게 적응이 안 됐고 저도 회중들에게 적응이 안 돼서 서로 막 눈치 보다가 어떡하지? 막 손발이 없어지는 상황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을 더 굳게 닫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이 하기 쉬운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살 때 그랬어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이 늘 찾아와요. 둘이서 맨날 막 찾아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가라고. 처음에는 가라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더 막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지? 나중에는 문을 잠그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두세 명이 와서 같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는 거 다 안다고 빨리 나오라고 어쩌라고 나한테. 그래서 막 숨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다시는 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제가 반바지에 민소매 나시티를 입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오늘이 기회다. 문을 열고 그 보통 세 명이 왔는데 오늘은 한 분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민소매에 핫팬츠를 입고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그분이 저의 간절함을 눈치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아니 맨날 와서 문 두드리지 않냐고. 오늘 빨리 들어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도망치냐고. 내가 지금 오늘 문을 열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문을 열으라고 해서 내가 문을 열었는데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저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저와는 다르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전도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이야기에,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빌립보서에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베레아에서는 또 그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내 삶의 모습과 또 나의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고 가지가 돋아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간절함이 정말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신대원 준비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사수를 해봤잖아요. 삼수 때까지는 정말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예배를 드리러 가서 주일날 앉아있으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꼭 시험에 100점을 맞겠다 어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딱 앉아서 이렇게 딱 뒤에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앉거나 서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실수로 그 말씀의 주소가 틀리면, 이 구절이 어느 구절 몇 장 몇 장 몇 절이 틀리면 담임 목사님 실수했구나, 저 말씀 저 구절 아닌데 막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아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고.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아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간절하지 않는데 말씀만 많이 아니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제 MC들이 MT를 갔다 왔어요. 을왕리로 갔어요. 저보고 오래요.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어요. 갔는데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12시까지 있다가 돌아왔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마무리해야 된다. 아, 어떡하죠? 니네는 어떻게 할래? 몇 시까지 할 거니? 오늘 5시 반까지 뭐 이야기하고 막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대요.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저희는 설교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너무 잘해줬나? 사역을 너무 안 시켰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모 MC가 모 MC 조는 사진을 영상을 찍었다면서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막 안 자려고 했다고, 자기는 진짜 떳떳하다고, 졸지 않았다고, 몸을 쳐서 내가 들으려고 했다고.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도 간절함이 없다면 영혼이 잠자는 것과 똑같아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말씀을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이 앉아 있으면 안 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가고 싶어서 한번 왔는데 간절함 가운데 와 있으면 그 말씀이 정말 파워풀한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등병 때 군대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대 배치 받고 한 달 만에 훈련이 끝나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원래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당 문을 딱 정말 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눈물이 정말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그 문을 나갈 때까지 막 계속 울고 있으니까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울면 우리가 너를 얼마나 갈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어. 빨리 안 멈춰. 막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막 울었죠. 한 달은 그렇게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정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모 사단에서 있었는데 이등병은 신문도 못 읽겠어요. 국방일보라는 군대 신문이 있었는데 어디 이등병이 한글을 읽느냐고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말씀을, 성경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정말 막 꽂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잠언에서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8장 17절,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나와서 반드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찬양 가운데 내가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절대 나는 찬양을 멈추지 않으리라.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 깨달음이 없으면 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절대 돌아가지 않으리라.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을 소유하십시오.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날마다 찾아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다.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상고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어떤 이런 뜻이 헬라어로 뜻이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정말 간절히 것을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날마다 이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교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깨끗하고 편견이 없이 집중력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실제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매일매일 말씀을 들여다보고 삶을 들여다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무엇을 했냐면 큐티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잘했어요. 그래야 제가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최근에 이세돌이라는 이 프로 바둑 기사가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 대국을 했잖아요. 저는 바둑을 잘 몰라요. 근데 바둑이 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대요. 바둑이 빠른 시간에 빨리 늘기 위해서 바둑을 시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기라는 거예요. 복기. 복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두었던 것을 돌을 다 치우고 내가 두었던 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둬보는 거예요. 다시 두면서 내가 왜 여기다 이렇게 뒀지? 이수가 아니라 이수를 뒀더라면 내가 훨씬 유리했을 텐데 복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기까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다 이렇게 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알파고를 4국에서 이겼어요. 네 번째 대전에서 대국에서 이긴 거죠. 네 번째 대국을 이기기까지 1국, 2국, 3국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어떤 바둑 기사들과 함께 자기가 두었던 바둑을 또 복기하고 또 복기하고 또 복기했다고 해요. 유명한 기사들은 바둑 기사들은 복기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 두었는지 어떤 수를 두어야 잘 둔 순지를 확인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대국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과 못 두는 사람, 바둑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경을 딱 덮고 집에 가면 언제 성경의 말씀을 내가 보았냐라는 듯이 언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왔었냐라는 듯이 덮어두고 다음날 다음 주에 주일에 올 때까지 덮어놓는 사람은 절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늘 바둑기사가 자신이 둔 바둑을 복귀하는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큐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묵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삶을 복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순장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큐티의 완성은 묵상하고 그냥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한 것은 순모임에 와서 꼭 나눔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그것이 큐티를 잘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을 말씀으로 복귀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복귀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의 말씀 시작. 아직 안 나왔네요. 12절. 네. 12절 말씀 시작.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또 말씀을 늘 묵상하는 태도가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 태도가 무엇을 가져왔냐면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베레아 사람은 바울이 그것을 전했을 때 처음부터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었어요. 그것을 잘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곱씹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상고한 말씀을 믿게 됐어요. 이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한 사람이 똑같아요. 바울이 똑같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못 전했고 베레아에서는 잘 전했다? 아니에요. 전한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아울리치 팀이 바뀌어갖고 간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 팀이 가서 똑같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똑같은 복음을 3주간 걸쳐서 전했는데 3주간 걸쳐서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오늘 말씀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믿게 됐다라고 기록이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돼 있지만 제가 다른 성경책을 보니까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NIV 성경을 봐도 믿는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개역개정에 보면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았다.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냥 따르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니까 believe라고 그렇게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지역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믿는 신용을 한 것이고 한 지역에서는 믿음이 생겨나서 그들이 정말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아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W 지체들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교양을 가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듣고 또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늘 삶의 자리에서 복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W공동체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주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대요. 3개월에 한 번씩 통독을 한 것이죠. 굉장히 많이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생 동안 한 200번이 넘는 횟수를 성경을 통독했다고 그래요. 어느 한 사람이 조지 밀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물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약해져서 점점 하나님이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조지 밀러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것은 항상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 석 달에 한 번씩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는데 이 말씀을 읽은 힘으로 이 말씀으로 얻어진 힘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라는 고아를 길러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아를 5명만 길러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수의 고아들을 그의 손으로 길러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평안을 주는 책이에요.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의 중심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고난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물에 떠 있죠. 배가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배가 요동을 칠 때, 파도를 칠 때 배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서 복원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넘어지려고 해도 무게중심이 이 배를 복원시켜주는 이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풍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원력이 없을 때 배는 난파당하는 거예요. 조난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자리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을 때 그 고통이 배나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으로 바뀌어버리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무게중심을 잡으십시오. 말씀의 무게중심을 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 사학에 찾아와서 여러분 가장 먼저 들어오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늦게 들어와서 멋쩍어서 자리 찾기 바쁜 어떤 그런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찾는 것, 말씀을 상고하여 보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늘 한계를 경험하죠.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요, 저는 절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1,202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세돌과 바둑을 두어서 이 알파고가 세 번의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요, 네 번째 대국에서 이 컴퓨터가 한계에 다다르니까 컴퓨터는 어떻게 됐냐면
오류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했다라는 거예요. 한 개의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은 답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답을 찾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됐을 때 우리는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 능력에서, 내 지혜에서, 내 모습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내 한계 상황을 넘을 수 있는 답을,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한계 상황 가운데 어려워합니다. 왜? 자기의 것으로 그것을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해답,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관과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